2024 ITF 농협은행 국제여자 테니스 투어 대회 5월 21일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의 에이스 백다영과 성남시청의 구현우가 2024 ITF 농협은행 국제여자 테니스 투어 대회 본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백다연은 5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 오런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1회전에서 호주의 리제트 카브레라를 세트스코어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W50 대회로 질과 격이 높아진 1회전 첫 세트에서 백다연은 경기 초반 고전하다 맥없이 1대6으로 무너졌지만 전력을 가다듬고 나선 두 번째 세트에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고 착실한 포인트 관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 6대3으로 이겨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 백다연은 포핸드와 슬라이스로 상대를 흔들어 6대2로 승리하고 2회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후 백다연은 첫 세트에서는 상대가 너무 잘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고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경기를 끌고 간 것이 유효했다. 라고 오늘 경기를 자평했습니다. 구현우는 게임 초반에 리시브가 좋은 홍콩의 유디스총 거친 공격에 흔들리며 어렵게 출발했지만 정교한 서브에 이은 다채로운 스트로크로 상대를 제압하기 시작해 효과적인 포인트 관리로 첫 세트를 6대3으로 따내 승기를 잡았습니다. 2세트 중반 상대의 거친 반발에 구현우는 게임 스코어 4대5까지 가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6대6 타이브레이크를 만들고 7대5로 승리해 2회전에 안착했습니다. 한편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단식 1회전 잔여 경기와 복식 경기가 이어집니다. CJ제일제당 후원을 받고 있는 박소영과 농협은행의 정보영, 이경석, 이은혜가 1회전에 참여해 2회전 도전에 나섭니다. 이상 농협대학교에서 보내드렸습니다.